톡톡 뉴스와 상식 연말 특집 키워드로 본 2014년. 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전진영입니다. 2014년 두 번째 키워드는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입니다. 이 사건은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육군 28사단에서 일어났습니다. 지난 3월 8일부터 선임병인 이병장 등 6명은 윤모 일병에게 가혹행위와 성추행을 일삼았는데요. 4월 6일 윤일병이 음식을 소리내며 먹는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당했습니다. 결국 윤일병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가해자들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다음 날 사망했는데요. 군인권센터가 7월 3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윤일병에 대한 상습폭행 및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. 가해 병사들 가운데 주범인 이병장은 징역 45년, 그 외에 폭행에 가담한 병사들은 집행유예 또는 징역 15년에서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. 결국 군 검찰이 적용했던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반발이 컸는데요. 군 검찰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즉각 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지만 가해 병사 6명 전원 역시 상해치사죄 형벌이 과중하다며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. 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8월 출범했던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어제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. 부적격자의 군입대 차단, 수신전용 공용 휴대전화 지급, 또 군 가산점제 추진 등이 포함돼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톡톡 뉴스와 상식,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진영이었습니다.